1단원하고 2단원이에요. 우리 방학 동안 하는 거죠. 자, 1단원. 시와 이야기. 시랑 이야기를 읽고 자신이 감동을 받은 거다. 왜? 인물의 마음에 공감하기 때문에 감동받았다. 자, 자신의 경험하고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감동받았다라는 거죠. 작품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상상을 하면 어떻다고 더 커요. 뭐가 감동이? 이야기에서 좋은 점을 찾는 방법. 이야기에서 좋은 점을 찾는 방법. 생각하기. 자, 재미있는 부분 또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요. 이야기의 주제를 생각할 거예요. 그죠? 주제가 뭐야?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주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야기에서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그지? 떠올릴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신의 경험하고 관련지어서 또 생각해 볼 거예요. 독서 감상문을 쓸 때, 우리 방학 숙제로 독서 감상문 참 많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는 해요. 그죠? 일기 형식의 독서 감상문, 편지 형식,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일단은,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인물의 성격도 알아야 되고요. 작품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죠? 들어갈 내용은 내가 왜이 책을 선택했는지 써주시면 좋고요. 주제를 써주시면 좋고요. 인물의 성격을 써주시면 좋아요.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느낌도 꼭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냥 줄거리 앞에 뒤에 조금 뺏겨서 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급습니다. 그건 땡이에요, 땡. 알았죠? 당연히 줄거리 들어가긴 하지만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쓰는 과정은 그저 내용을 간추린 다음에 주제가 뭔지 보고요. 감동을 떠올린 다음에 쓸 내용을 정리하면 돼요. 염소탓이라는 시가 나오네요. 할머니와 다투고 나오신 할아버지께서는 집에 그냥 들어가기 멋쩍으셔서 염소가 이끌어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처럼 염소 탓을 했대요. 송아지가 뚫어준 울타리 구멍 이야기예요. 엄지와 구만이는 엄진의 소가 송아지를 먼저 낳은 일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어요. 엄진의 송아지와 구만인의 송아지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화해했대요. 자, 2단원입니다. 2단원이죠. 견문과 감상이 드러나 있는 글, 그죠? 볼 견자겠죠, 그죠? 들을 문자겠죠?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견문과 감상이 드러나 있는 글의 종류에는 기행문하고 뭐가 있어요? 견학 기록문이 있어요. 그죠? 기행문은 여행하고 쓴 글이에요. 견문하고 감상이 들어있겠죠. 견학 기록물은 어디, 특정 장소, 어디를 견학하고 그 알게 된 지식을 중심으로 그죠? 쓴 거예요. 여행이나 견학을 하며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된 것을 견문이라고 해요. 견문에 대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감상이라고 그래요. 견문과 감상이 잘 드러나는 글을 쓰는 방법. 여행을 하며 얻은 자료를 얻을 거잖아요. 또 정보가 있을 거잖아. 이걸 정리할 거예요. 여정에 따라서, 그죠? 어디 가고, 첫째 날 어디 가고, 오전에 어디 가고, 오후에 어디 가고. 28도로 만들어라. 견문과 감상을 자세하게 쓸 거야. 뭐에 따라서? 여정에 따라서. 여행 뒤에 뭐예요? 더 알고 싶은 점.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도 써주면 좋겠습니다.
견문과 감상이 드러나는 글쓰기 뭐가 있었다고? 기행문, 견학 기록문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처음과 가운데 끝으로 나누면 처음에는 뭐를 했을 거야? 내가 이 여행을 왜 하는지, 그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가 어딘지 간단한 소개를 할 거예요. 간단한 소개. 마지막에 뭐더 알고 싶은 점, 그 다음에 여행한 뒤에 계획 아까 나왔죠? 계획 쓰면 더 좋다고 돼 있죠? 전체의 감상을 쓸 거예요. 전체의 감상.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뭐를 쓰는 거예요? 당연히 견문과 감상을 쓰는 거예요. 그죠? 순서대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견문에 따라 보고 들은 것에 따라 감상을 쓰고요. 견문과 감상을 따로 써주시면 더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국립경주박물관 여기를 갔네요. 그죠? 견학 기록문 같은 거네요. 그죠? 기행문도 마찬가지예요. 글쓴이는 그동안 책으로만 만났던 신라의 문화재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싶어서 여기를 관람하고 관람한 순서대로 견문하고 감상을 썼다. 국어 활동은 읽어 보도록 할게요. 책은 쓸데없는 질문이죠? 응? 그게 진짜 궁금하냐? 나도 모르는데? 그지? 이런 말이 있을수록 뭐예요? 시간만 지체되죠? 이야기에서 좋은 점을 찾을 때에는 이야기에서 재미있거나 뭐? 인상적인. 독서 감상문을 쓰는 과정인데요. 이야기 내용을 가추린 다음에 작품의 뭐를 주제를 찾을 거야. 주제라고 쓸 거야. 그 다음에 견문과 감상이 드러나 있는 글의 종류를 두개 쓰래요. 우리 기행문, 견학, 띄고 기록문. 글씨 또박또박 쓰세요. 눌러서 쓰시고요. 바른 자세로 쓰세요. 여행 견학을 하며 보고 들어서 알게 된 거를 견문이라고 하고, 견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뭐라고 그래요? 감상이라고 그랬어요. 책의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는 토의를 뭐라고 그래요? 독서 우리가 사는 지역의 자랑거리를 생각하여 우리 지역 여행 안내서를 만들려고 해요. 소개할 내용을 정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모둠에서 역할 정하기. 너 이게 왼쪽 손 받치고 써. 응? 어떻게 한 손으로만 쓰냐? 읽을 거예요. 원장님도 좀 읽는 거 힘든데요. 안 그러면 국어를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넌뭐 28도로 했는데도 뭐 춥다고 부들부들 떨고 그러냐. 딱 좋구만. 에어컨을 틀어줘도 저래요.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손을 잡고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이로 보였다. 매표소 직원이 물었다. 표를 몇장 드릴까요?
그 남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자랑하듯이 말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서커스 구경을 할수 있도록 어린이표 8장하고 어른표 2장을 주세요. 여직원이 입장료를 말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남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남자는 매표소 창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방금 얼마라고 했지요? 매표소 여직원이 다시 금액을 말했다. 남자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고 힘없이 뒤를 돌아보며 한숨을 지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들뜬 표정으로 서커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조금도 아버지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듯했다. 그때 나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20달러 지폐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몸을 굽혀 그 돈을 주워들고는 그 남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방금 이것을 떨어뜨리셨어요. 그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돈을 받으며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입니다.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남자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는 표를 사서 가족을 데리고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괜찮겠니?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우리는 서커스 구경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도 허전하지 않았다. 우리 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뭘까요? 우리 가족이 식구가 많아요? 아내를 사랑해요? 넉넉한 형편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서커스 구경에 들떠 있어요? 나의 아버지랑 아는 사이예요? 처음 만난 사이죠? 여직원이 말한 입장료를 듣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고개를 떨군 까닭은 뭐야? 아무튼 비싼가 보죠? 우리 돈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입장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입장료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남자에게 돈을 준 까닭이 뭘까요? 그 가족에게 서커스 보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죠? 대단하죠? 그죠? 서커스 구경을 하지 못하고도 나의 마음은 허전하지 않은 까닭은 뭘까요? 가족이 서커스를 보여서 좀더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겠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그죠? 보람을 느껴서 그래요. 보람을 왜안 쓴? 보람을 느꼈기 때문이다. 눌러서 써야 되겠네요. 쓰기 힘들어요. 경사가 많이 섰어. 자, 마당을 나온 암탉. 세상에, 저게 뭐지? 너무 놀라서 잎사귄 고개를 빼고 눈을 깜짝거렸다. 그리고 다시 얼른 고개를 쑤셔놓고 보았다. 예쁘기도 해라. 약간 푸른빛이 도는 흰 알이었다. 아직 깃털에 쌓이지도 못한 하나의 알. 크고 잘생겼지만 어미가 품었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잎사귄
알의 어미가 근처에 있지 않을까 하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누가 나왔을까? 이럴 때는 어떡하지? 어쩌면 좋아. 잎사귀는 꼬꼬거리며 덤불 주변을 오락가락했다. 누구 알인지 몰라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어미가 올 때까지만, 그래, 그때까지만이라도. 잎사귀는 덤불 속으로 들어가서 조심스레 알 위로 엎드렸다. 아직 따뜻하구나. 나은 지 얼마 안 됐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내가 너를 품어주마.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운 마음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평온해졌다. 조금 뒤에는 여태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기쁨마저 솟아났다. 잎사귀는 눈을 지그시 감고 가슴 밑에 생명이 전하는 따뜻함을 느꼈다. 풀벌레 소리마저 잦아들 무렵, 잎사귀는 부리로 가슴털을 뽑아냈다. 따뜻한 몸으로 알을 느끼며 품어야 하기 때문이다. 털을 뽑는 동안 잎사귀는 무기매였다. 알을 품는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이건 내 알이야.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기. 나만의 알. 잎사귀는 맨가슴에 닿는 알이 사랑스러웠다. 알에 어미가 나타난다고 해도 내줄 수 없을 것 같았다. 잎사귀는 알을 품는 데만 신경을 썼다. 그래서 껍데기 속에서 매우 조그맣게 뛰는 심장 소리마저 느낄 수 있었다. 이거 본문이 조금씩 나온 거야. 한 페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지? 학교에선 다 배우게 될 거야. 잎사귀 찔레 덤불 속에서 방귀 발견한 게 뭐예요? 그렇게만 쓰면 될까요? 약간 푸른빛이 도는 흰알.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 다 써주셔야 되겠죠? 약간 알을 품으면서 잎사귀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그렇지요. 기억에서 잎사귀 부리로 가슴털을 뽑아낸 까닭은 뭘까요? 그 다음에 있죠? 너무했지? 이런 문제는 무얼어 내는 거야, 이건. 때문이다로 끝나는 거. 다 써주세요. 따뜻한 몸으로 그거 다 쓰면 돼요. 따뜻한 이 작품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쓸때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작품을 읽고 싶은 까닭? 작품 좋아하는 까닭. 이런 말인가? 읽고 나서야, 읽고 나서. 그죠? 5번이죠? 그죠? 읽고 나서예요. 그죠? 자, 끝이 아니었어. 빨리 해야 되겠다. 정등고 양, 충주를 가다. 고향 충주를 찾은 날은 잔뜩 흐려 있었다. 내 고향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고추밤 사과 농사를 짓는 산골 마을이다. 나는 오랜만에 중앙탑면에 있는 중앙탑을 보러 갔다. 중앙탑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뒤에 나라의 중앙에 세운 탑으로 국보 제6호이다. 정식 명칭은 충주탑 평리 7층 석탑인데, 어릴 적에 우리는 그냥 중앙탑이라고 불렀다. 중앙탑은 여전히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다. 크고 우람한 탑은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동적이다. 중앙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충주 고구려비가 전시되어 있다. 고구려비는 어릴 때 보지 못한 것인데 79년 발견되어 81년에 국보 205호로 지정되었다. 남북한을 통틀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고구려 시대 비석이라고 한다. 이 비석이 발견되어 옛날 삼국 시대에 충주가 고구려 땅이기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었다. 충주에서 가장 유명한 곳을 꼽으라면 역시 탕금대를 빼놓을 수 없다. 탕금대는 전설이 몇 가지 전해 온다. 먼 옛날 가야국의 악성 우룩이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가야금을 들고 신라로 와서 음악을 가르쳤다고 한다. 우룩이 가야금을 타던 곳이 바로 탕금대이다. 탕금대는 소나무 숲이 울창하고 남한강이 굽이쳐 돌아가면서 커다란 호수를 만들어 경치가 매우 빼어나다. 탕금대를 돌아보고 열도대로 갔다. 열도대는 임진왜란 때 왜적을 맞아 신립장군이 8,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싸우다가 전사한 곳이다. 열도대는 바위절벽으로 신립장군이 전쟁 중에 12번이나 오르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이렇게 가파르고 위험한 곳을 위급했던 전쟁 중에 어떻게 오르내렸을까 싶다. 열두대에서 보는 강변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고 물의 흐름이 마치 가야금 소리에 흔들리는 듯이 보인다. 들른 장소 어디야? 탕금대죠. 그 다음에 열두대죠. 충주에서 본게 아닌 것은 우룩을 어떻게 봐? 그죠? 기역 니은과 같이 여행을 하며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된 거를 뭐라고 그래요? 견문. 아, 어떻게 그런 답을. 열두대에서 보는 강변의 경치에 대한 감상을 쓰래요. 그렇죠? 경치는 참으로. 이걸 다 써줘야 되겠다. 이거는 쓰기 힘드니까 나는 이렇게 써요. 쓰세요. 나는 옆에 읽고 있을게요. 정수장을 다녀와서 견학 장소는 정수장. 목적은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견문,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된 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견문이 들어갔으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감상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감상밖에 없어요. 정수장을 견학하여 보니 수돗물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을 알았다. 먼저 강이나 호수의 물을 취수장으로 끌어온다. 그죠? 취수장에서는 정수장으로 보내며 정수장에서는 그 물을 받아서 흙과 모래를 가라앉힌다. 그 다음 작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약품을 넣는다. 약품을 넣으면 물 속에 있던 해로운 물질이 약품에 달라붙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리고 가라앉은 찌꺼기를 깨끗하게 걸러낸 뒤에 남아있는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염소를 넣는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깨끗해진 물을 수도관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보낸다.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이 생각보다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그리고 물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껴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감상이 들어가죠. 그죠? 우리 가족은 지난 토요일에 제주도를 갑니다. 아버지께서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로 가기 위하여 우리 가족은 차를 타고 공항까지 이동하였고, 공항에서는 한참을 기다린 뒤에 비행기를 탈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책에서만 보던 것을 직접 한다는 기쁨에 그다지 힘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바닷가 근처에 숙소를 정하였습니다. 눈앞에 정말 아름다운 바다가 보았습니다. 바닷물이 워낙 깨끗해서 물속에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해서 성산 일출봉, 한라산, 천지연 폭포 등을 가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제주도가 무척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 내년에도 다시 제주도로 놀러 가자고 조르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써부터 내년이 기다려집니다. 가와 같은 글, 그죠? 견학 기록문이죠? 이거의 특징이 뭘까요? 특정한 장소를 견학하고 알게 된 지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거는 기행문이죠. 그죠? 5번이죠. 맞아요? 가에 들어갈 거는 감상이라고 아까 써줬었어요. 감상. 가에서 글쓴이가 정수장을 견학한 목적은 뭐예요? 견학 목적 써 있죠? 그거를 이거를 써주세요. 손 받치고 써야 돼. 그 무에서 문장 성분의 후음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기억. 여행을 가자고 하 제주도를 우리 가족은 지난 토요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울리지 않죠? 이건 맞아요. 니은, 여행을 가자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가 나오잖아요. 주어가. 그죠? 맞죠? 디귿. 비록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책에서 만나보았던 곳을 직접 간다는 기쁨에 그다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호응이 안 맞죠? 맞아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리을은 정말 아름다운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꾸며주는 말이 한개 이상일 수도 있죠. 정말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괜찮아요. 그죠? 정말, 정말이 아름다운, 그죠? 섬이. 괜찮아요. 답은 4번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미음은 뭐였니? 눈앞에 정말 아름다운 바다가 보았습니다. 보였습니다. 그죠? 답은 4번.